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책 소개 영상입니다. 다이어트 유튜버가 갑자기 무슨 책 소개 영상이 있느냐고요. 눈치채셨죠? 제 텐션 보면 알겠죠? 바로 제책 소개 영상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너무 신이 납니다. 아우, 이제 저자니까 좀 지적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아직 사전 예약 기간이라 저도 책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벌써 베스트셀러도 되고, 핫한 신간에도 오르고, 정말 감사합니다. 기대 이상의 책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진짜. 제 머리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냈습니다. 하나도 아끼지 않았어요. 자, 아무쪼록 오늘의 책 소개 영상을 찍는 이유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책 홍보도 하고, 그리고 구입해주신 많은 고마운 분들을 위해서 이책 이렇게 활용하면 훨씬 좋습니다. 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서론은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두둔, 책이 없는 관계로 여기다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책 띄워주시죠. 나는 한 달에 1kg만 빼기로 했다. 저자 이지은. 파트는 총 5가지로 구성되고요. 파트 1,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그만두어라. 여태 살 빼기 위해서 식욕은 무조건 억누르고 약속은 나가면 안 되고 케이크, 빵 이런 거는 무조건 참아야 됐던 스트레스만 가득한 다이어트에서 벗어난 현재의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다이어트. 내가 원하는 것들을 즐기며 이룰 수 있는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식욕을 절제하던 다이어트에서 벗어나 식욕을 만족시키며 자기 관리하는 방법, 탈 다이어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파트 2. 지금 나에게 필요한 단한 가지 동작. 여기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좋아하시던, 맞죠? 운동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선생님처럼 언제든 내가 필요한 상황에 뭘 해야 하지 하고 펴봤을 때 이걸 하면 되겠구나 할수 있는 지침서, 실용서처럼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파트를 다 이야기를 나누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대표적인 것만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챕터 2가 시간대별 운동이에요. 오전, 오후, 잠자리 들기 전, 아침에 눈 뜨고는 이 운동을 추천하고 추천하는 이유는 이러하다에 대해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애정이 가는 챕터는 챕터 3이에요. 과식 단계별 케어법. 왜 우리가 과식을 할 때마다 조금 배불러, 배 터져, 토할 것 같아, 미치겠어, 고통스러워 이렇게 다섯 가지 단계로 나눠지잖아요. 그 단계에 맞추어 이렇게 케어하면 됩니다. 심리적인 케어법, 운동적인 케어법이 모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과식을 한다면 그대로 지쳐서 잠드는 게 아니라 오늘은 폭식 3단계 하면 3단계 펴서 그거 케어하면 도움 받으실 수 있게. 너무 좋죠. 얘기하다 보니까 더 하고 싶은데 너무 많아. 좋은 게다 들어가 있어. 집에서 벽으로 할수 있는 거북목 교정법, 월경통에 좋은 운동 루틴, 그리고 겨드랑이 살, 팔뚝살, 특정 부위 살 빼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아파하시는 어깨, 허리, 다리 저림 통증 해결하는 방법. 벌써 짜릿하지 않나요? 자, 그리고 파트 3. 탈 다이어트, 식단이 아닌 식사를 즐겨라. 여기에는 외식 메뉴를 이렇게 즐기면 된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 영상에서도 이미 얘기가 나왔는데,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다른 사람과 밥 먹을 때 편안하게 눈치 안 보고 먹는 방법, 그리고 다이어트에 좋은 외식 메뉴, 그리고 이렇게 드세요. 그리고 이거 먹은 날 다른 끼니는 이렇게 드세요. 그리고 고칼로리 음식, 치킨, 피자, 뭐 탕수육, 뭐 짜장면 이런 거 드시고 싶은 날은 이렇게 먹으면 살이 빠진 날은 아니 지만 찌진 않아요. 그리고 다른 끼니는 이렇게 드세요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파트 4.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치명타 이렇게 해결하라. 이 자세한 목차는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한번 올렸었는데, 왜 사람들마다 각자 비슷한 듯 하지만 내가 다이어트를 하다가 무너지는 나만의 패턴이 있어요. 내가 제일 약한 패턴. 저 같은 경우에는 자다 일어나서 눈 뜨고 먹고 다시 자는 습관을 되게 고치기가 어려웠다가 고쳐냈죠. 자신 있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나는 술에 취하면 왕창 먹는다. 나는 여행지 가서 살이 몇 킬로 훅 쪄서 온다. 늦은 시간에 밥을 먹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 나는
혼자 있을 때 입이 터진다. 반대로 나는 약속 장소에 가면 입이 터진다. 나는 언제든지 나는 시기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폭식을 자꾸 반복한다. 등등등에 대한 해결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그리고 스페셜 페이지도 있습니다. 커피는 다이어트의 약일까 독일까? 약일까요? 독일까요? 제 책에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파트 5. 운동의 취미. 나를 위한 운동 요정이 되자. 이 내용에 대한 비슷한 영상이 제이 채널에도 있는데, 운동이 취미가 되는 방법, 그리고 취미용 운동 중엔 이런 게 있고, 이 운동들의 장단점은 이러이러하니까, 이걸 참고해서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으시면 됩니다에 대한 가이드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필요한 모든 이야기가 다 담겨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걸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제 책의 또 장점이 뭐냐면, 파트 2 운동 부분으로 가시면 1분, 3분, 5분 이렇게 시간에 맞추어서 운동하는 동작이 있거든요. 그거는 QR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QR코드를 클릭을 딱 하시면 분수를 세주는 음성이 나옵니다. 그 음성을 틀어놓고 하시면 더 편하게 하실 수 있겠죠? 이런 아이디어를 누가 냈다? 지니가 냈다. 저 오늘 텐션이 너무 좋아서 살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신이 났어요. 정말 열심히. 아, 아니야. 자, 그래서 제 파트 이렇게 다섯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책을 낸 가장 근본적이고 큰 이유는 제가 다이어트 채널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엄청 많이 받는데, 이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마다 그냥 옆에서 툭 펴보면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책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1인 1진이 집마다 지은이가 한 명씩 있으면 훨씬 다이어트를 편안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쓰게 되었습니다. 할말 있어? 할말좀 해봐. 자, 아무튼 마이크 위치가 바뀌어서 갑자기 음성 크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 우리 얘기를 나누고 있고 싶어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책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처음에 제 책을 펴보시면 파트 1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파트 2는 목차를 미리 어느 정도 파악을 해놨다가 내가 필요한 부분을 적재적소에 펴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트 3은 내가 오늘 뭐 외식 약속이 잡힌다거나 고칼로리 음식 중에 이게 너무 먹고 싶다 하는 날 해당 음식 메뉴를 펴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고 참고해서 드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파트 4, 치명타 해결하기는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상황 위주로 찾아보고, 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랬구나,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파트 5는 편안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다 보란 거죠? 세상에 없던 다이어트 책, 그간 다이어트 책의 패러다임을 깨다. 나는 한 달에 1kg만 빼기로 했다. 고름 1년에 12kg다. 그럼 지금까지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올게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안녕. 구입해주신 분들, 기다려주신 분들, 지킴이 분들, 정말 다들 감사합니다. 나무야, 인사할래? 와, 인사해. 안녕, 지키미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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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구 예뻐. 오구 예뻐. 이제 인사. 안녕. 불러?